일본의 침략으로 늘 위태로웠던 조선. 그때마다 수군들은 바다를 지켜내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했습니다. 방포하라! 승패를 예측할 수도, 생사를 장담할 수도 없었던 전쟁. 군머리 방포하라! 그때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치열했던 함성은 사라지고 전투함은 한 장의 그림으로 남았는데요. 백성과 나라를 지켰던 조선 수군의 위엄, 수군 조련도 병풍을 만나봅니다. 경남 통영. 긴 세월의 모습은 바뀌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위풍당당하게 이 자리에 서서 통영 앞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곳. 삼도수군 통제영의 세병관입니다. 그 옛날 경상, 전라, 충청의 삼도수군을 지휘하던 본영으로 조선의 바다를 지키고 조선의 수군을 키워낸 곳입니다. 통제사 이경준이 건물을 세운 후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세병관을 위시하여 100여 개의 관아가 모여 있었던 곳. 삼도수군 통제영의 위엄은 대단했고 수군들의 전투력 또한 막강했습니다. 정유재란 이후 주기적으로 수군 훈련을 시행하며 외세의 침략에 대비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곳에 그 수군 훈련의 모습을 담은 소중한 유산이 보관돼 있습니다. 수군 조련도 병풍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수군의 대규모 해상기동 훈련 모습을 그린 팔폭의 병풍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종이 바탕에 채색한 작품입니다. 미나풍의 그림으로 138척의 크고 작은 전선과 함께 물결 표시, 산수 등의 표현이 우수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다 위에서 절도 있게 행렬을 맞추고 있는 138척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인데요. 휘날리는 깃발에서는 훈련의 비장함마저 느껴집니다. 조선 후기 대규모 해상 기동 훈련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 3도의 수군이 삼도 수군 통제영이 위치하였던 경상남도 통영을 직결지로 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수군 통제사의 지휘 아래 실시되는 봄 훈련 때에는 군사 3만여 명이 통영에 직결하고 판옥선과 거북선 등 500여 척의 함선이 동원되었습니다. 수군 통제사의 지휘 아래 실시되는 대규모 합동 훈련을 통영 합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림 중앙에 가장 큰 삼도주사 도독 사령선을 기준으로 함선이 일렬로 배치돼 있는데 우측엔 전라도가, 좌측엔 경상도와 충청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군의 훈련을 제도화한 건 선조 37년이던 1604년. 이 무렵 훈련에 참가한 배는 고작 20여 척이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체계가 잡히면서 규모가 커진 수군 훈련은 1895년, 통제영이 폐지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림 중앙을 보시면 가장 규모가 큰 3도 주사 도독 사령선을 기준으로 3도 대중군 사령선과 부선이 일렬로 배치되어져 있으며 지휘 편대가 일렬로 배치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묘사되어져 있는 각 전선은 저마다 수군 깃발을 앞, 뒤로 갖추고 있고 깃발에는 위치와 소속 지명이 명기되어져 있습니다. 좌영장 경상 좌수사라는 깃발 명칭을 통해 사령선을 기준으로 왼쪽을 책임지고 있는 경상도 좌수사의 함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군 조련도 작품은 조선 후기 전쟁에 쓰이는 선박의 모습과 당시 훈련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편대를 구성하고
도별로 선단을 구성하여 명령이 있을 때는 지정된 해역으로 직결함과 동시에 기동 선단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한 임무와 위치를 이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수군 군선의 편제는 대형 전투함 한 척, 소형 무장함 한 척, 비무장 부속선 두 척, 경우에 따라 중형 전투함 한 척이 추가되기도 했는데요. 훈련을 거듭하며 해전의 승리를 다짐했을 조선 수군. 그들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수군 조련도는 인물들의 표정과 복식, 산수와 물결 표시 등 배경이 매우 정교하게 그려져 있으며 그림의 구성 또한 군사 훈련의 긴장감과 질서를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수군에 대한 문헌 기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수군을 이해하는 데 큰 가치를 지닌 해양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수한 외침 속에서도 바닷길을 지켜온 조선 수군. 조선 수군을 이해하는 자료이면서 우국충정의 마음까지 엿볼 수 있는 수군 조련도 병풍이었습니다.